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할 단어가 성령님과 함께 충만함이란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빈 아주 자그마한 공간도 없이 가득, 여러분,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자아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항상 경험이 많고 자기 고집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성령님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완전하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어떤 공간도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또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워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생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람과 같이 임했어요.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충만함이 지금 내 심령에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동일하게 어떤 한 공간도 비어있지 않고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바람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그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한 것이 충만함입니다. 바람같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세상 걱정을 버리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